에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보다 더 온전한 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저는 남가주 은혜롭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자고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움과 함께함의 복이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곳은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러분, 강과 생명나무라는 말에 혹시 생각나는 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딘가에 강과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에덴 동산에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근원이 되어 네 강이 흐르게 됩니다. 비손, 기혼, 히떼겔, 유브라데. 에덴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되고 또 불행히 거기서부터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천사를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며 에덴을 감추셨지요. 자, 근데 이제 틀립니다. 이제는 물이 흐르는 곳과 생명나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거할 천국에서 말이죠. 에덴과 천국은 같은데 천국과 에덴은 차원이 틀려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도 아름답고 훌륭했지만 거기에는 무엇인가 먹지 말라라는 그런 제한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은 그 에덴을 더럽히게 됩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은 초기 제품 모델 같아서 그 기능이나 모습에 제한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오히려 어떤 제한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한 곳입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의 열매, 치유하는 잎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모든 것을 영원케 하며 완전케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맛보기 버전인 에덴을 그리워합니다. 에덴이 모든 것이 파괴되기 전에 온전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에덴,
참 많이 쓰여요, 그 이름이. 에덴 교회, 에덴 식당, 에덴 사우나, 에덴 부동산, 심지어 에덴 여관. 에덴으로 시작하는 각종의 상표가 있지만, 사실 그 에덴은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 에덴과 비교할 바가 안 되죠.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보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저주가 없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의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벌하시게 되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땅은 저주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내어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죄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든 저주가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원죄와 모든 부패와 허물이 다 사라지게 때문이죠. 평생 우리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였던 그 낯짝은 암 같은 피부병 같은 바이러스 같은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사라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온전한 연합이 있다.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역사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단절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된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에덴을 만들었지만 범죄함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죄와 죽음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때에만 에덴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흔적만을 봅니다. 심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친교 속에서, 뭐 놀라고 기뻐하며, 아마 에덴에서 이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깊이 채워지지 않아요. 에덴을 더 누리고 싶고 더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을 꿀 수도 없는 에덴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생명이 가득하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고 견디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 그 황홀한 에덴보다 더욱 완벽하고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지금 이 믿음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온전한 에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잠언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